그럼 교수님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컨셉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컨셉의 시작은 뭐다? 6WEH 중에서도 Y로 시작합니다. 왜 사업을 하십니까? 자, 그걸 제가 재밌는 사례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식당이 아닙니다. 제가 뭘로 설명을 드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선택한 점포는 일본에 있는 디자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식당을 사례로 안 든 건 어떤 업종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똑같고요. 자, 이제 이 집의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디자인 할 거죠? 그죠? 어떤 집에다 맡기고 싶으세요? 디자인을 멋지게 해주는 집보다는 내가 그냥 다 책임질게. 어때요? 내가 너 대박나게 해줄게. 그럼 뭐 디자인 이거 뭐 여러분 따질 필요 있어요? 다 책임진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창업 교육부터 사후 관리까지 하는 상업 디자인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WEH 중에 Y 그리고 Y의 구성요소는 뭐뭔지 같이 따라 읽습니다. 첫 번째, 경영철학. 핵심 가치. 이용 동기. 방문 목적. 투자 규모. 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핵심적인 이 사람은 디자인 회사를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나, 이 디자인 회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디자인 회사가 추구하는 주제는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업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름이 8디자인입니다. 8, 숫자 8, 8디자인이고요. 창업자를 위해 디자인이 아닌 학습부터 시작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학습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학습은 12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학습은 10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 후에도 즉 디자인을 다 해주고 얘가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는 줄 아세요? 복습을 다시 시키는 회사예요. 즉 공부를 시키는 회사. 반복학습을 시키고 언제까지 반복학습 시킬까요? 죽을 때까지. 이런 디자인 회사가 있다면 맡기고 싶겠죠. 아마 그런데 디자인 회사가 먼저 망할 겁니다. 자, 사실은 이 회사는 이름은 8디자인이고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바뀌었어요. 즉 이 집에 이 회사가 많이 컸더라고요. 컨셉이 바뀌었어요. 왜 컨셉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된 건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컨셉 트립을 갔다가 거기에 식당들을 분석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디자인 회사였는데 제가 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컨셉은 뭐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뭘 책임지나 봤더니 얘네가 디자인을 해주는 프로세스인데 디자인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단계에 있어요. 디자인을 하기 전에 뭔가를 해주고 디자인이 끝나서 창업을 하면 또 뭔가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점포 디자인보다 창업과 경영 교육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가 교육을 시켜줘요. 디자인을 하러 오잖아? 디자인은 아직 됐고 너는 너 기본이 안 돼 있네. 교육부터 받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된다? 브랜딩을 한다. 이게 이제 컨셉이에요. 이제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컨셉이 나오면 브랜딩이 되면 디자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 네, 그 디자인이 더욱더 돋보이도록 하는 다양한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끝내고 나면 뭘 한다? 프로모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디자인 회사인데 촉진도 책임을 져. 프로모션까지, 마케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 집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는 개업 전에 사업에 대한 지식을 완벽히 익혀야 하고 그 지식에 더해서 브랜딩까지 제대로 해야 디자인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교육을 시킨다고요? 스터디.
교육을 먼저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주크라는 것과 8스쿨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8주크는 뭐고 8스쿨은 뭘까요? 자, 8주크의 12가지 커리큘럼입니다. 12가지 커리큘럼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창업하니? 나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하죠.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너 왜 창업하니? 두 번째,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네가 제일 잘해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게 너 뭐니? 네가 뭔 잘하니? 네가 뭐가 능력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팔리면 판매의 차이점은, 이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고, 장사와 사업이 뭐가 다른 것 같니?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브랜드는 뭐니?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브랜딩은 왜 중요한 거니? 여기 여러분 여섯 번째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표현의 법칙이 뭔 줄 아니? 표현의 법칙이 뭔 줄 아니? 이게 뭐예요? 표현이라는 뜻이 여기서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능력이 있다고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다? 안 온다. 내가 블로그 쓰라고 하는 게 그거야. 표현을 해야 알 거 아니야.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혼자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 내가 그 집에 왜 가야 되는지, 그걸 내가 알 방법이 없잖아, 손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숫자는 디자인일까? 그래서 얘네도 회사 이름을 뭐라 그랬죠? 8디자인이라 그랬잖아요. 왜 숫자를 넣는 걸까요?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가장 좋은 게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건 수치화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오래됐어, 이거하고 우리 집 100년 됐어, 어때요? 감이 완전 다르잖아. 나 이 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 시간, 1만 시간 공부했어. 나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했어. 어떤 게 더 감동적이고 더 직관적이고 더 선택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플레이스 광고할 때도 내가 각 집마다 뭔가 내가 손보면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왜? 숫자로 얘기하세요. 숫자로 얘기하는, 그래야 여러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내 블로그엔 천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내 블로그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어때요? 천만 명이라는 거 여러분도 몰랐죠? 내가 블로그에도 안 썼으면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아, 그냥 키로 먹고 있으면 뭐 오래 했나 보다. 그거 하고 내 블로그가 20년이 됐는데 천만 명이 왔다 갔어요. 어때요? 와, 씨, 징한 인간이네. 저 사람 뭔가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네. 저 인간은 언제 변심할지 모르네 하고, 저 인간은 한번 물면 안 놓네. 어떤 게 더 신뢰가 가요? 그렇죠. 소비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놈은 냉면에 미친 놈이네? 저놈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놈이네?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죠?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숫자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수치화할 수 있는 생활을 해라. 네 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라. 그냥 열심히 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려면 항상 뭘 해야 되죠? 측정을 해야 돼요. 뭘로 측정을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수치로 나타나는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러지 말고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일을 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몇 시간 했다. 근데 올해만 일했다고 장땡인가요? 내 인시 매출액은 얼마다? 난 한 시간을 일하면 100만 원을 번다. 인시 매출액이. 그래서 나는 우리 가게에 오는 고객들을 내가 1시간당 100만 원씩 벌어준다, 우리 가게에. 그래서 내가 8시간을 근무하면 우리 가게에 800만 원을 벌어줬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800만 원에 최소한 원가율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니까 나한테 얼마 줘야 돼? 2826, 160만 원 줘야지 하루에. 그럼 나 20일만 근무해도 얼마예요? 몇 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옆 가게로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 있던 손님이 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옆가게 사장님이 야 200만 원 줄게 다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 근데 뭘? 나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이게 무슨 스타일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숫자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아주 선량하고 착하고 하셔가지고 다 이게 정으로 얘기하려고 그래. 정으로.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 절대로. 그 다음에 등등등 나중에 이건 여러분이 읽어봐야 되는데 이 자료는 거기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오늘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면 이것도 줄지도 몰라. 왜? 이 자료는 내 자료밖에 없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 홈페이지가 바뀌었어. 이게 없어졌어. 왜? 이거 계속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에이스쿨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12가지 커리큘럼을 배우고 나면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아, 돈 벌려면 아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저런 일들을 잘해야지 매출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에이스쿨은 이제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단계예요. 그 배운 걸 가지고 네가 사업계획 만들어봐. 네가 광고계획도 짜봐. 네가 자금계획도 짜. 그리고 네가 이제 상권도 물건도 찾으러 돌아다니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서 내가 요즘 힘들어 죽겠어. 자꾸 물건을 나한테 갖고 와. 교수님 여기다 해도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모른 척은 할 수 없잖아. 그죠? 이 회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맨날 와가지고 여러분 개인지도 해주는 게 뭐죠? 이 강의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그쵸? 솔선수범. 그럼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왜 저런 거 안 해주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요즘 선생님들은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요즘 선생님들은 안 해. 왜? 뭐가 없는 거죠? 컨셉이 없는 거야. 선생님이 컨셉이 없어. 나는 컨셉이 있는 것 같아? 있죠. 미친놈. 컨셉이야. 자, 애들이 뭘 했다고요? 배웠으면 실천 좀 해라. 응? 이걸 안 하니까 좁혀가면서 시키는 거야. 데리고. 야, 빨리 사업계획 써갖고 와. 왜? 어차피 지금 창업하러 온 거잖아. 근데 오늘도 여기 저 여러분 선배 중에 지금 소고기 전문점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그 친구도 한 2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놈도 미친놈이지. 저한테 상권분석 배우고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사이버 대학을 또 입학을 했다고. 올해 졸업한대. 편입학했대. 앞으로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또 온라인 듣고서 이제 이번에 창업한다고 사업계획서를 100페이지를 뽑아갖고 왔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랬지. 내가 100페이지 읽을 시간 없나. 말로 해봐. 핵심만 얘기해봐. 요즘 메뉴하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 있잖아요. 그것만 딱 보고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 왜냐하면 걔는 나를 믿고 자기 청춘, 걔 되게 젊은 애거든요. 청춘을 나한테 거는 거야. 올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책임져야지 뭐 어떻게. 그리고 뭐 난 이제 얼마 못 사니까 다음에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줘야 되잖아. 왜? 걔가 나한테 몇 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배웠으면 실천하자. 이걸로 살지 말자. 이걸로 움직이자 이거예요. 얘네가 추구하는 그래서 그걸 또 하기 위한 10단계 커리큘럼이 또 있어요. 10단계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맞춰야 이걸 다 맞추면 뭐 해준다고? 이제 디자인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 안 맞추면 어떻게 해줄까? 디자인 안 해주겠지. 그러면 누가 망할까? 회사가 망할까? 이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회사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같은 걸 꿈꾸는 인간이 여기에 또 있어. 누가? 어?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회사가? 교육부터? 얘네 되게 웃겨요. 헤어샵도 하고요. 안 하는 게 없어.
뭐 이상한 동네도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A타운이라고 만들어 놓고. 멋있죠? 아, 내가 꿈꾸는 회사 사실은. 근데 아마 여러분도 이런 회사를 보면 아, 저런 거 나도 해보고 싶다. 왜냐? 이건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보다 내가 볼 때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 아니면 뭐 속초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는 거기서만 식당을 하고 거기 있는 지역 것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만 교육시키고 그 지역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식당을 하게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지고 아씨 어떡하지? 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있어. 에잇클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다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에잇클럽은 뭐냐? 오픈 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배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협동, 학습. 여길 나온 애들끼리 죽을 때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학습 조직. 들어봤지?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용어예요? 학습조직이라는 용어가 아마 1900년 후반부에 어떤 학자가 만들었던 학습조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단체 자체가 계속 발전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꿈꾸는 이 클럽의 그래서 디자인 회사는 어떤 컨셉을 필요로 한 걸까요? 디자인을 잘하는 게 더 좋은 컨셉일까요? 그래서 멋진 디자인을 해주는 컨셉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고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책임지는 컨셉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컨셉이 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떤 게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컨셉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컨셉은 나의 철학이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행복한 방향일 뿐입니다. 그 컨셉은 내부, 외부 고객이 좋아하고 거기다 나까지 좋아하면 그게 진짜 컨셉인 겁니다. 단, 돈만 벌겠다는 욕심으로 남들이 해오던 걸 그대로 카피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Y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재 이 회사의 사업 영역입니다. 에잇 디자인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주문 주택 사업도 하고 있고요. 거리에 예술을 입히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멋있죠? 미용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만 예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도 예쁘게 해주자. 그래서 미용실도 한대요. 아, 참 별걸 다 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름은 에잇 살롱이네요. 에이 살롱. 그 다음이 인테리어 샵도 하고 있고요. 공방도 하고 있고요. 샌드위치 카페도 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 제안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디자인 회사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철학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시 폴리시가 뭐냐면 즐기다예요. 이 회사의 컨셉은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라소피, 철학으로 정리해보면 즐긴다를 디자인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디자인에 입혀서 사람과 사회에 뭘 준다? 덕을 주는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의 뭐다? 경영이념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전 제가 이제 비전이 위에 있는 회사도 있고 미션이 위에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비전을 위에다 썼으면 얘가 상위의 개념이에요. 비전은 뭐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즐거운 기업이 되는 게 이 회사의 비전이고요. 미션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이건 꼭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진화를 계속하자. 두 번째, 먼저 상대에게 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자. 아씨 말은 너무 잘하네. 디자인 회사야? 말장난하는 회사야? 너무 멋있죠, 그죠? 여러분도 이런 거 만들고 싶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기업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많은 팬을 만들자.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없는 즐거운 일을
항상 생각하고 디자인하며 스스로도 즐기자. 그 다음에 항상 고객의 시선으로 즐거운 풍요로 행복을 기획하고 이반할 수 있는 프로가 되자. 그래서 마지막 어쩌면 이게 이제 핵심 가치라고 보셔도 돼요. 마인드. 그러니까 이 8 디자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로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하자는 거죠. 첫째, 밝고 큰 목소리로 인사한다. 감사, 겸손, 즐거운, 솔직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우선 실행한다. 그러니까 항상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해봤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해봤어? 그죠? 일단 실행하자. 그리고 잘못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실행하자. 자주성을 중시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효율과 속도를 소중히 하자. 팀워크를 소중히 하자. 서로를 칭찬해주자. 아, 좋은 얘기 다 있네. 자, 빨리 출사하고 빨리 돌아간다. 이게 제가 보니까 출근도 빨리 하고 퇴근도 빨리 하자. 아씨, 그럼 몇 시에 출근했던 거지? 새벽 2시에 했다? 오전 10시에 퇴근하자?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자. 어때요, 여러분? 네, 재밌죠? 이러면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 뭐 큰 기업은 아니지만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디자인 기업이 하나쯤 있으면, 근데 혹시 본 적 있나요? 교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왜 그걸 나보고 하래?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욕심쟁이. 자,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또 나머지 왓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